안녕하세요, 베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런던의 슬럼과 하우스인데요. 이 집은 2019년 2월에 완성했던 심즈 4 하우스이요. 저의 사주 첫 하우스이자 처음으로 외주를 받은 하우스입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용도는 아니고 컨셉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든 기간은 두 달 정도 되는데 사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중 한 달은 CC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이런 부탁을 받아서 만든 게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됐어요. 배경은 런던 외곽 어딘가의 슬럼가이고요. 이 집도 저번 홍콩하우스처럼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아니어서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모자가 살던 집이었는데 엄마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들 혼자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남자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집의 상태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로 집 구조를 확인해 볼게요. 이 집은 지하실이 있는 2층 집이고요. 1층부터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이 있고 현관 옆에는 부엌이 있어요. 부엌을 지나면 거실 겸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거실 왼쪽에 있는 중문으로 들어가면 뒷문으로 나가는 복도와 욕실이 있고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방 두 개가 나오는데요. 왼쪽엔 돌아가신 엄마의 방이 있고 오른쪽엔 이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의 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다용도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집을 구경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어서 스토리보다는 왜 이렇게 상상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배경이 런던이라서 비 오는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주인공의 집은 부지 가장 왼쪽에 있는 파란 대문이에요. 들어가면 현관이 나옵니다. 앞콽에 있는 문은 벽장문인데 집에 벽장이 있는 것도 좋겠다고 하셔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문을 달아봤어요. 근데 안이 너무너무 좁았기 때문에 꾸밀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테이블 위에는 장을 봐온 물건이 며칠째 그대로 올려있고요. 전등이 깜빡깜빡하는 효과를 주고 싶어서 살짝 편집을 해봤어요. 창이 달린 흰 문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나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방치되고 있는 부엌이라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중에 가스레인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미줄이 뒤덮여 있고요. 엄마가 써둔 포스트잇도 오랫동안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비좁고 복잡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서 벽에는 이것저것 걸어봤고요. 찬장 안에도 오래된 식료품들이 들어있어요. 벽에 붙은 쓰레기통 아래에는 바퀴 달린 카트들을 카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카트엔 엄마가 사용했던 꽃무늬 찻잔을 올려두고 쓰지 않는 컵에는 커트러리를 넣어두었어요. 이쪽 카트에 있는 계란과 케찹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고요. 바닥에 있는 깨진 그릇과 쓰레기 봉투도 긴 시간 동안 내버려둔 느낌을 주기 위해 놓아봤어요. 저는 좀 비효율적인 가구 배치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부엌의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도 충분히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인데 물건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너무 정석대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쿠바와 홍콩의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조리대로 사용했을 카운터 위에는 갖가지 컵들이 전부 꺼내져 있어요. 저는 설거지가 밀릴 때 컵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주기에 컵을 많이 꺼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시다만 음료들을 올려두는 게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안이 깨끗한 컵보다는 음료가 들어있는 컵들을 놓아봤어요.
생수병은 영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물을 찾다가 벅스톤이라는 생수가 가성비 생수인 것 같아서 배치해봤습니다. 이쪽 선반에도 역시 오래된 식료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집에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계셨을 땐 물건들이 좀 더 진열되어 있었겠죠. 그 옆엔 거의 누더기 상태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픽은 좀 떨어지지만 이 모양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용해봤어요. 문 옆에는 깨진 거울과 개수대가 있고 개수대 안에는 바싹 마른 설거지 거리들이 들어있어요. 아침 위에도 액자들을 걸어두었는데요. 해외의 주방 사진들을 보다 보면 부엌에 액자를 자주 걸어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액자가 많으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저도 부엌에 액자들을 걸어봤어요. 이제 앞에 있는 가리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실 살짝 사이즈 미스예요. 조금 더 작은 거실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재를 처음 하다 보니까 감이 좀 부족했었어요. 다른 방들은 가벽을 세워서 방을 조금씩 좁혔는데 거실은 좁히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긴 이 집에서 첫 번째로 완성한 공간인데요. 첫 번째로 만든 곳이다 보니까 만들면서 영국적인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셜록이나 해리포터 같은 데서 보면 벽난로가 자주 보이길래 저도 벽난로를 사용해봤고요. 패브릭 패턴이 눈에 띄었으면 해서 소파에도 무늬가 있는 천을 덮어주었어요. 테피스트리도 걸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실적인 이미지보다는 저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올려있고요. 최대한 무심한 느낌으로 플레이팅을 하고 싶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난로 위를 덮는 레이스 매트가 깔려있고요. 그 위에는 작은 소품들과 인센스 홀더를 올려두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엄마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 군데군데 레이스 장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위에도 종교적인 물건들로 장식을 해봤어요. 엄마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서 막연히 독실한 크리스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었는데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특별히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도 거미줄이 커다랗게 쳐 있고요. 그 옆엔 비뚤어진 수납장이 있어요. 집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가구들을 조금씩 어긋난 위치에 배치해봤어요. 수납장 뒤로 틈이 있어서 틈 사이로 먼지와 잃어버린 물건들이 쌓여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안에는 마리화나가 있는데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얘 돈도 없는데 저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국을 드라마로 배웠기 때문에 일단 놓아봤어요. 그 옆에 있는 수납장 안에는 엄마가 만들어뒀던 잼과 오래된 통조림으로 장식을 해봤고요. 거실 입구를 지나서 오른쪽 코너에는 아주아주 협소한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너무 오래 안 치워서 여기서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고요. 아마 실제라면 날파리가 많이 꼬여 있겠죠. 식탁 쪽에서 바라보면 작은 TV가 보이는데요. 식탁 의자와 소파에서 잘 보이도록 비스듬하게 두었어요. TV 위에는 먹다 남은 레드불로 데코를 해봤습니다. 뒤로는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그림들이 보이는데 바닥에는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뿌려 있어요.
뭐 세금 문제로 인한 독촉고지서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은 집에 이렇게 큰 액자들이 있는 게 좀 이질적이지만 플리마켓 같은 데서 싸게 사거나 주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 있는 책장 안에는 각종 약들을 넣어두었어요. 실제 이름은 감기약이 주인 것 같았는데요. 저는 건강보조제나 수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며 놓아봤어요. 이쪽에 있는 수납장 가장 윗칸에는 구급약통이 있는데 약통 위에는 일부러 데킬라를 올려다 봤어요. 엄마가 마시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왼쪽 끝에는 욕실과 뒷문으로 나가는 중문이 보이고요. 돌아서면 여기도 버리지 않은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어요. 옆에는 엄마가 키우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거의 다 죽거나 죽어가는 느낌으로 두고 싶었는데 그런 아이템이 없어서 있는 것 중에 놓아봤어요. 보이는 것보단 더 메마른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은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거 말고 한번 꺾어져서 두 번에 걸쳐 이동하는 계단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도 그런 아이템을 못 찾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계단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제대로 된 전등이 없어서 되게 어두워요. 복도를 지나면 푸르스름한 조명과 문이 하나 보입니다. 문 옆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이 있는데요. 커튼 안에는 도배 마감이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보일러와 이동식 난로 등을 넣어둔 작은 창고가 있어요. 앞쪽에 턱을 달아서 공간을 살짝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구경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